10번, 다음은 2017년과 2018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부상자, 사망자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도표. 2018년 약간 옅은 색이 오른쪽이죠. 2017년이 왼쪽 진한색.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대각선이다. 자, 그럼 1번 볼까요? 2018년 발생 건수당 사망률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발생 건수당 사망률이니까, 자, 사망자 수를, 사망률은 사망자 수를 뭘로요? 발생 건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발생 건수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같은 이제 비율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2017년을 봐볼까요? 2017년. 자, 2017년 사망자 수는 전체 몇 명이죠? 여기 71명이네요. 71명이고. 그때, 발생 건수는 11,283입니다. 자, 2018년은요? 2018년은 전체 사망자 수는 54명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건수는 1,960건이네요. 1,960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것은 요두 값을 비교해야죠. 자, 요거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계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고 또막 시간은 가는데 계산이 틀리면 또 긴장하게 되고 정말 자료에서 문제를 풀이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자, 11,284분의 71은 아마 이게 분자는 10단이죠. 10단이 두 자릿수인데 분모는 이렇게 네 자릿수, 다섯 자릿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수가 비교하는데 필요 없겠죠. 자, 두 자릿씩만 없애보겠습니다. 두 자릿씩만 없애보면 2017년은 112분의 71이라고 할수 있고요. 2018년은 109분의 5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9분의 54. 자, 그러면 이두 수를 비교해 보면 분모는 거의 차이가, 물론 3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없는 대신에 분자는 차이가 훨씬 많죠. 예? 분자는 차이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분자가 훨씬 더 크죠. 분모는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는 앞에 2017년이 더 많다. 즉, 그러니까 2018년에 감소했다. 2011년이 높으니까 2018년에 감소했겠죠. 그래서 이건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2018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약31.5% 감소했다. 자, 2017년 사망자 수 기준해야 되겠네요. 2017년 사망자 수가 몇 명이죠? 여기 71명이네요. 71명. 그래서 2018년 54명에서 71명을 빼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71명이고, 54에서 71 빼면 마이너스 17이네요. 자, 마이너스니까 감소했다는 얘기죠. 감소. 감소했으니까 이제 비율 얼마 될까요? 17 나누기 71이면, 17 나누기 71은 0. 하면은 170 나누기 71은 두번 들었나요? 140. 그래서 0.2 되고, 한30 남죠. 그러면 47에 28, 2.4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약24% 정도 감소했다 그랬는데 이 31.5%라 그랬으니까 이건 틀렸네요. 자, 3번 2018년은 전년 대비 즉 2017년 대비 발생 건수, 부상자 수,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한번 볼까요? 2018년은 2017년 대비 감소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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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사고 1건당 부상자 수는 2018년보다 2017년이 더 적다. 자, 요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이, 마찬가지겠죠? 여기 이게 이제 부상자와 사고 발생 건수를 비교하는 거죠. 부상자와 사고 발생 건수. 그래서 2017년은 얼마가 될까? 2017년은 전체
부상자 수가 몇 명이에요? 2017년에. 2017년에 전체 부상자 수는 14,215명이고, 2017년에 사고 건수는 얼마인가요? 11,280사건이네요. 다음에 2018년은 전체 부상자 수가 13,433명이고요. 자, 그다음에 사고 발생 건수는 1,960명이네요. 1,960.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가 이제 크죠? 숫자가 좀 큰데 이두 분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더클 것이냐? 자, 우리가 이걸 보면 11,284와 1,960은 이 차이가 얼마인가요? 한320 정도 되나요? 11,284니까 얼마 된가요? 324 정도 되네요. 324. 그렇죠? 324. 그 다음에 14,215하고 13,433 차이는 얼마 정도 되나요? 약한 800은 안 되고 한780 정도, 780 정도 되네요. 780 정도. 그러면 자, 2017년과 18년, 2018년이 2017년보다 다시 2017년이 2018년에 비해서 분모는 324 정도 증가했는데 분자는 780이 증가했죠. 782. 자, 분모의 증가율보다 그 분자의 증가율이 크면 요 분수는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상승한다. 즉, 2018년에 요 1,960에서 1,284로 324만큼 증가했죠. 그런데 분모는 324 증가했는데 분자는 782 증가했습니다. 1,960에서 324가 증가했는데 13,433에서 782 증가했으면 분자의 증가율이 높죠. 그런 분수는 상승한다. 즉,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분수가 크다 그 말이죠. 크다. 2017년이 크다. 그럼 2018년이 적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2018년보다 2017년이 더 적다 그랬습니다. 큰데 그래서 요거 이제 틀린 겁니다. 아, 선생님이 지금 여기 분수 관계를 설명한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면. 즉, 선생님은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은 조금 뭐 복잡해지잖아요. 소수점 들어가고 자리가 다섯 수니까. 예? 그래서 그 분자의 증가율과 분모의 증가율을 본 거예요. 분자의 증가율은 1,960에서 324가 증가했는데, 아, 분모의 증가율은 분자의 증가율은 13,433에서 780이 증가했다. 즉, 두배 이상 그 분자보다 증가율이 많잖아요. 여기 수는 여튼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예? 물론 3,000 차이가 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두배 차이는 안 나죠. 그러면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고 숙달이 돼야 이렇게 이제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2017년이 더 크다, 근데 적다 그랬다. 그래서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요 문제 자체가 이제 좀 오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갖고 뭐 답이 두개 이상이다, 뭐두 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답은 1번과 3번인데 실제로는 답은 여러분 해답지에 보면 3번 하나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답은 오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삼으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이런 분수에 계산하는 문제, 대소를 구분하는 것들은 이걸 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 갖고 공부해서 숙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 그래도 기본적인 거몇 가지가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전체 구성원이 60명인 집단은 한 달간 운동 평균 횟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1번째로 운동을 많이 한 학생의 운동 횟수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많이 한 학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61회 한 학생은 8명이고, 그 다음 많이 한 학생은 51에서 60회 한 학생이 9명이고, 이렇게 하면 17명이네요. 자, 근데 21번째니까 여기다 6명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네. 여기는 18등부터 지금 23등까지 나오겠죠. 순서가. 그래서 여기 해당한다. 그래서 답은 41에서 50에 해당하는 이게 되겠습니다. 이거 작년도에 나왔던 약간의 그 유사한 그 기출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이거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여러분 안 되겠죠. 이거 뒤에서부터 쭉 누적으로 하다 보면 21번째 학생이 41에서 50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